위에 같은 경우 이렇게 이가 빠진 공간이 보이시죠? 아래도 이가 빠진 공간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왼쪽 아래만 유독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이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옆에서 보셔도 여기 뼈가. 안녕하세요. 수술하는 교정과 전문의 최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급속교정 케이스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로 기존의 치과를 두 군데 다니셨는데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정치료를 중단하게 되셨어요. 이가 빠져있는 상태로 몇 년 동안 쉽게 말씀드린 방치된 상태인 거죠. 이대로 그냥 지낼 순 없고 교정치료를 다시 해야겠다.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끝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입안을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 이렇게 이가 빠진 공간이 보이시죠? 아래도 이가 빠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는 위에 비해서 뼈 자체의 텅질도 있지만 특히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옆에서 보셔도 여기 뼈가 입뺀 자리가 움푹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치아가 있으면 치아는 뼈 속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뼈가 갑자기 위축이 돼서 좁아져 있으면 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드물게. 그래서 왼쪽 아래 공간을 닿는데 조금 힘이 들었고 오랫동안 이가 빠진 채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치아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분도 최대한 빨리 치료가 끝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콜티코토미라는 시술을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치를 밖에 붙였더니 너무 눈에 띄는 거죠.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장치를 떼신 거예요. 떼고 나서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미뤄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하는 게 설치 교정이기 때문에 위에는 장치를 안으로 붙여서 설치 교정을 진행했고 아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분은 무통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밖으로 붙여서 입술을 조금 치료하는 도중에는 살짝 나오는 느낌을 주도록 해서 흔히 이렇게 이제 장치를 붙이는 경우를 한국에서는 콤비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콤비 교정으로 치료를 진행했고요. 시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을 보시면 송곳니가 많이 뒤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고 아래 같은 경우도 치아가 가시로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되면 있던 공간이 많이 없어졌죠. 오른쪽 아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왼쪽 아래만 유독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처음에 주어진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치아가 잘 안 가는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 제가 왼쪽 아래만 한 번 더 잇몸뼈에 자극을 주는 시술을 한 번 더 시행을 했고요. 10개월 정도 되니까 위에는 공간 다 다쳤고 아래 오른쪽도 다 다쳤고 그래도 왼쪽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상태가 안 좋다 보면 결국에 신경을 써도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아래 조금 남아서 이걸 닫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시간을 또 소요했고 13개월 차에 다 닫긴 닫았습니다. 다 닫아서 보시면 치아 중심도 잘 맞고 원래 처음 교정하기 전부터 치아가 좀 이렇게 뚱뚱한 느낌, 얼굴은 폭이 좁은데 뚱뚱한 느낌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치간 삭제를 통해서 모양을 정리했고요. 얼굴 사진을 보시면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원래 눈, 코가 되게 또렷하신 미인형의 얼굴 형태였는데 치아가 좀 밖으로 뻗어져 있고 나온 느낌 때문에 여기가 좀 균형이 깨져 있는 느낌이 있었죠. 이것을 교정치료를 통해서 안으로 넣고 모양도 다듬다 보니까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이제 인배가 바뀌었고요. 옆에서 보시면 교정하기 전에는 뭔가 입에 뭘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불룩한 느낌. 그래서 여기 약간 턱 끝에 살짝 주름도 생기고 흔히 말하는 호두주름. 그러다 보니까 턱이 더 약해지는 거죠. 무턱인 분들은 입을 다물려고 자꾸 여기 힘을 쓰시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요 긴장 때문에 요 턱이 더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시면 입이 편안하게 다물어지겠죠. 여기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턱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 긴장이 아주 센 분들은 교정치료 도중에 여기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 치료를 좀 하기도 주사를 좀 놓기도 하고요. 옆에서 보시면 원래 입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뭘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샤프한 느낌의 균형이 잡힌 코, 입, 턱이 조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교정치료 받았지만 장치가 불편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불가피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장치를 떼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교정하는 동안 썩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데 장치를 떼니까 해방감에 좀 젖어 있다가 장치 떼고 나면 또 공간이 막 이렇게 뒤틀리고 치아가 삐뚤어지는데 교정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장치를 붙이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보이는 게 싫으시면 이제 사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설치 교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예전에 했던 기간 그때보다는 당연히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가 더 잘 안 움직이겠죠. 또 뼈도 위축이 오면 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길어진 기간을 업체에 감당하지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치아 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콜티코토미라는 시술을 병행한 급속교정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교정치를 받아서 치아 배열이나 형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치료는 중간에 중단됐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해서 꼭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중단한 케이스, 제가 다시 한번 치료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치료 증례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